안녕하세요, 자자씨입니다. 오늘 먹어볼 요리는 BBQ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인데요, 극한 매운 왕갈비 치킨이에요. 도대체 언제적 극한 왕갈비 치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메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주문을 해봤어요. 전단지. 야, 요즘 BBQ는 콜라도 안 주나봐요. 보통은 맥주나 막걸리랑 먹기 마련이지만 이름부터가 극한 매운 치킨이기 때문에 어린이 입맛은 이렇게 우유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. 얼마나 매울지 걱정이 되는데, 치킨은 평소 먹던 BBQ보다는 뭐 토막이 작아요. 그냥 일반 치킨이랑 비슷한데, 그리고 고추는 아니고 파 정도? 뭐 비주얼적으로는 뭐 그렇게 막 충격적이거나 신선한 이미지는 아니에요. 닭도 튀긴 닭을 버무린 것 같고요. 당황스럽네? 1도 안 맵습니다. 뭐야 이거? 이게 무슨 매운 치킨 이게? 소스를 손가락에 묻혀서 먹어도 안 매워요. 뭐야 이게? 우유는 필요 없겠는데요? 맥주 딸까 그냥? 자. 매운 게 천천히 올라오나? 아, 매운 거 먹고 싶어서 시키는 건데. 아니면 내가 레벨업을 했나? 매운 걸 잘못?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니까.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바삭은 합니다. 우유 넣고 그냥 막걸리 꺼냈습니다. 하하하. 조심히.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조심히. 아, 이름만 거창해가지고 괜히 긴장했네. 껍질도 어느 정도 바삭하고 양념도 맛있어요. 다만 실망인 거는 맵지 않다는 점, 그리고 가격이 21,000원이라는 점. BBQ가 진짜 치킨 한 마리 2만원 시대를 열어버리네요. 배달료까지 24,000원이에요 삼각김밥이라도 비벼 먹어볼까 했는데 여분의 양념도 없네요. 있는 양념 없는 양념 끌어 있는 양념 없는 양념 끌어모아서 맛있는 치킨인데 왜 네이밍을 적당 매운 거를 기대하고 시키실 분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이거의 맵기를 좀 비교해보자면 신라면 정도?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. 제가 얼마나 맵찔인. 어차피 뭐 나한테 BBQ 광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할인받아서 15,000원에 시켜서 다행이지, 아,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 아마 욕을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. 아, 물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먹을 겁니다.